저거 입어라. 헤어의 장점이 뭐냐면은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디 가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 아, 또 뻔한 거라. 알겠지? 자, 안녕하세요, 하나 자식아. 안녕하세요. 또 바로 어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파마의 정석. 어린이 파마는 있잖아요. 무조건 세림 말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빠글빠글하게. 왜냐하면은 풀립니다. 풀리기 때문에 그냥 일명 할머니 파마 말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괜히 애기들 머리 파마하는데 막 자연스럽게 하고 막 유행하는 그런 말 하지만 그냥 물이 무조건 셀이 말면은 그냥 됩니다. 알겠지? 태수야 멋있게 내가 해줄게. 아빠가 알았지? 어? 아빠가 멋있게 해줄게. 아, 아. 네? 응. 네? 네. 알겠습니다. 멋있게 파마하겠습니다. 파마의 정석. 파마입니다. 파마.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어린이 파마라는 거는 이제 모발이 두껍지 않은 가늘가늘한 그런 머리 아니겠습니까? 가늘가늘한 머리. 이제 소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막 자연스럽게 있는 건 무조건 빠글빠글 빠글빠글 말면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맞지? 응. 맞아. 맞죠? 맞다고 했습니다. 어. 어떻게 파마해줄까? 멋있게. 멋있게. 알았어. 아빠 멋있게 해줄게. 어? 밑에는 피가 바르면 안 돼요. 이거는 빨빨빨빨빨. 너무 많이 바르면 흘러내려서 얼굴에 묻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닥쳐칠 수 있을 정도로 빨빨빨빨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에 약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고. 애기들은 그냥 뭐 말면 됩니다. 그냥 작은 거로 그냥. 못 믿었죠? 끝나고 한번 보세요. 추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몰라. 내가? 내가? 아, 알아. 누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엄마. 누구? 아빠, 엄마. 아빠가 좋아? 수아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수아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엄마가 좋아? 파마만은 이 방송은 제가 처음이죠. 오늘 하루 종일 좀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아니, 말아, 말아, 말아. 빡빡빡빡 말아. 또 머리 하는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예. 지금 야 연아 뭐하지? 연아 가깝고 마카롱 먹고 싶어. 아 마라탕 먹어? 네. 이모는? 네. 수영이는 탄도를 지나고부터 파마를 해가지고 파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있다. 오, 파마 얼마나 잘하니? 어찌 재수요? 오 파마 잘하네. 어찌? 어? 재수 파마 잘하지? 제가 웬만하면 해외 영상은 뭐 크게 안 찍는데 아 렉이 걸렸습니다. 수혁이 폰에 푹 빠졌네요. 초집중이죠. 초집중. 아 야 초집중. 어?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절 종말이라도 너는 모를 거다. 이 집중력은 알겠냐, 지수가. 이 집중력으로 있잖아.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알겠지, 지수? 응? 응? 알겠어? 응. 응? 알겠어? 알았어. 거기 들어. 거기 들어. 거기 딱 들어. 그래. 이 집중력으로 뭘 해도 너는 할 수 있다. 알겠지? 어? 이 집중력을 까먹지 마라. 알겠지, 지수가. 응? 어?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걸 뭘 하더라도 너는 다 성공할 수 있다. 알겠냐?
당연히야. 알겠어. 어. 이 정도 집중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됐다. 아 힘들다 채숙이. 아빠 파마하기 정말 힘들다. 게임하는데 고개를 숙이니까. 어? 너 눈도 안 나빠지고 어? 파마도 힘들고. 하,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수혁아 니 나중에 크면은 이 영상을 꼭 한번 형을 꼭 한번 하게 내라 알았지? 아빠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키운다는 걸. 뭐라니 자꾸? 형이 어? 소리 자꾸 해? 아 웃기나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우리 들어라. 뭐라고 해? 아이? 파마 좀 잘 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마 이 정도면 예술이죠. 세계에서 아... 가장 잘 만든 파마인데. 잘 볼까? 여기 빈지가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더 핸드폰 줘.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이거 다 하고 준다 했다. 알았지? 파마를 다 말고 아빠가 핸드폰 줄게 알았지? 응. 싫어? 그럼 주지마 핸드폰. 응? 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핸드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핸드폰이 큰일 났습니다. 애들을 갖다가 조집니다. 그냥 조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아빠하고의 시간을 보내자. 네가 아빠하고 시간을 얼마나 보낼 것 같냐? 안 그랬습니까? 아... 엄마 좋아 핸드폰 좋아. 그 수혁. 봐요. 박쌤 또 올립니다. 수혁이. 수혁이 또 괴롭히기 시작. 빨리 얘기해봐. 저보다 더 집요합니다. 엄마 좋아 핸드폰 좋아. 빨리 얘기해. 그럼 너 핸드폰이랑 살아? 엄마 이제 안 집에 안 들어간다. 박쌤은 더 집요합니다. 저보다. 잘 보세요. 알았지? 저보다 더 집요할 겁니다. 애들이 이래갖고 살아남겠습니까? 핸드폰 좋아? 엄마 좋아?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따라 정대야. 수영아 엄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딱 하나만 결정해야 돼. 뭘 하나만 결정해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네. 밥 있어요. 아빠 좋아요. 밥 먹여줄게. 안녕하세요, 엄마. 빨리. 안녕하세요. 한번 해라.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엄마. 진짜 필요하다. 밥, 알았어. 밥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오빠 안에 댁이 있다. 일로 와. 야, 이 영상은 평생 길이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최수혁아, 아빠가 너를 있잖아. 파마 말아주고 밥 먹여주고 간다. 알았지? 알았지? 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단다, 최수혁아. 알았지? 이 영상은 죽을 때까지 공개로 갈 겁니다, 이 영상은. 야, 먹어라. 아, 잘 들어와라. 아니, 아니, 나 들어와라. 어, 우리 양이지한 거에. 아, 왜? 내 동생아? 아, 그게. 그쵸? 아. 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알았어. 아빠. 기다려봐. 자 먹어라. 또 나왔어. 뜨겁다, 그거 아 뜨거웠다. 그거 좀 거르야. 아, 그게. 아, 좀 많이, 많이. 많이 나 많이 주네. 많이 달라고? 많이 많이 알아서 많이 줄게. 아 알았어, 제일 많이, 알았어.
제일 많이 해. 야, 제일 많이. 아, 아. 오, 잘 먹는다. 오, 탈리아다. 오, 잘 먹는다. 수아는 먹방을 합니다. 먹방. 수혁이는 먹는 거고 수아는 먹방을 합니다. 아, 태수야, 아, 많이. 아, 아. 아. 아, 아빠 뭐 맛있잖아. 먹어보세요. 왜? 네가 이렇게 아빠한테 했었다 알겠지? 기억하고 있어라. 네가 아빠한테 이렇게 했었다 알겠지? 자, 지금 현재 이제 파마를 말고 시간을 갖다가 하고 난 후에 와인딩을 한 20분 했고요. 와인딩을 20분 했고 열처리에 한 10분, 15분 했나? 그리고 와인딩 끝나고 난 후에 총 35분 봤습니다. 35분 봤는데 애기들 머리는 그냥 막 말해야 돼, 막 말고. 이제 지금 중화 들어갈 겁니다, 중화. 먼저 약 묻었다. 아, 정말. 아우, 정말. 유치원에서 무슨 노래 배웠어요, 요즘에? 해봐라. 헤어는 있잖아요. 사람 손을 안 거칠 수가 없는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헤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 봐. 헤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퀄리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님들은 넘쳐나가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 아니라 시킬 겁니다. 박쌤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시킬 겁니다. 수혁이 수아가 한 중학교 좀 올라가거나 이럴 때 되면 서서히 가르쳐서 한 20살, 18, 19살 때쯤에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단 후에 본인이 하든지 말든지는 관여 안 합니다. 일단은 20살 될 때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쭉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말이 좋습니다. 많이 들어? 어? 머리지 엄마. 머리지 엄마? 제 도바 엄마. 제 도바 머리지 엄마. 무슨 제 도바? 부제 엄마. 제 엄마? 제 부제? 부제? 오, 멋있다. 가자. 오, 진짜 멋있다. 눈도 크고,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살 수 알아. 맞아? 여기 한번 멋있냐고 물어봐. 오, 멋있다. 맞아, 맞아. 야, 똑바로 했어라. 너무 잘났다. 야, 말이자. 야, 똑바로 해라. 연기에서 이런 스타일은 너 한 명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스타일이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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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살 수화일러. 아니야, 수화일러. 빨리 하자. 가자.
아직지 알아. 뭐? 아직지 알아. 보자. 일단 그냥 가라. 네. 뻥쩌라는 애가 뭐 말이 많냐? 내가 앉아? 네 공짜로 했잖아. 돈 있어. 돈 없는데 왜 말이 많아. 가. 이거 좀 해. 일로 와 채수야. 한 번만 보고 가자. 일로 와. 채수야. 일로 와봐. 한 번 보고 가자. 한 번 보고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채수야. 네. 갑불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애들은 염색하면 안 됩니다. 파마는 괜찮은데 탈색하고 뭐 염색 이런 건 절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오늘 재밌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거 중에서 공짜로 했지만 가장 재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헤어 영상을 갖다가 제가 또 찍는 헤어 영상은 또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아, 손님한테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 아들이니까 그냥 헤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어를 하면서 같이 노는 겁니다. 헤어 놀이. 그냥 머리 망치지 않는 헤어 놀이. 수혁이랑 같이 한 겁니다. 뭐 저거는 뭐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또 말면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님한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손님한테는 보통 일반 샵에서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더 잘하면 더 잘했지 더 못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이다 보니까 제 아들이니까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저렇게 한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 여러분들 바이바이. 더 크게 아빠 이렇게 또 사람이 또 두세 개 하면 엄청 또 힘이 안 이고